형님이 저보다 나이가 어리세요. 예.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누님이 저한테 이렇게 반 존댓말을 하세요, 항상. 어디 갑니까? 이렇게. 예, 방송 갑니까? 이렇게 꼭 물어보시고, 예, 방송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 오늘도 고생하겠네. 살짝 발을 놓으세요. 네. 아, 고생하겠네. 아, 예, 고생해야죠. 이러다가, 아, 그럼 밥은 잘 먹습니까? 예, 또 다시 또 다시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이렇게 놨다 올리셔도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다 장단을 처음에 맞췄는데, 저는 무조건 누님한테는 형님이라고 하고, 저한테, 그러니까 동서 사이에, 큰 형님한테도 제가 형님이라고 이제, 예, 큰 형님이라고 제가 존댓말을 해요. 오히려 더 기분 나쁘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기분 나쁘지 않죠. 저는 그분이 이제 저보다 3살 어리시죠. 선생님인데. 네. 분별하시겠네. 그러니까 서로 호칭을 안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아. 그냥 대화를 하는데 그게 서로 되게 힘들잖아요. 들지도 않고, 예. 네. 예, 그러니까 존댓말 밤에 막 서로 섞어가면서 하다가. 예. 어른들 계셨을 때도. 아니, 근데 안 쓰셨어요? 그때 아주 교묘하게 자동으로 가면 누구 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참 나도 가증스럽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시대 어르신들을 뵈면 바로 누구 씨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뭐 우리가 풍선 내려오는 게 있으니까 야자도 안 되고 반말도 안 되고 서로 존경해 줘야지. 아니 아까 내가 야 그랬잖아. 어? 그러니까 그건 잘못한 거지. 그거 안 되고 그러니까 호칭은 정확하게 해야 돼. 나이가 이 정도 차이 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정도 되면은요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고문이에요. 아, 나이 차이가 너무 나네. 네. 아, 제가 66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깜짝 놀랐어요. 66인데. 뭐라고 호칭을 어떻게? 호칭을 어떻게 불러? 아, 물론 뭐, 형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위에 분, 형님은 1살 차이에요. 우리 남편하고 연년생이에요. 그리고 9살 차이. 아, 9살 차이.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호칭을? 전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아, 그 이제까지는. 그때 정리는 되셨을 거 아니에요? 그냥. 부르지 않고 부르지를 못하고 아주버님 네. 그러니까 서로가 명칭을 거의 안 부르고 근데 저는 그렇게 하는데 고문이야. 근데 가족의 예. 서열은 예. 그 존칭으로 되는 것 같아요. 예. 나이가 어려도 그 집안의 가족 그럼. 구성원이 되는 거잖아. 그럼. 그러면 예. 형님이라고 해야 그 구성원이 제대로 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얼쩡하면 예. 이상한 것 같아요. 아는데 예. 서로가 꺼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는 터야 돼요. 그렇죠. 누가 먼저 한 명 해야지. 해야 서로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네. 그러니까 먼저 터야 되는 사람이 이제 본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나이가 많은 사람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먼저 그렇게 그 서열이 아까 말씀하신 그 집안의 서열에 맞는 제 위치를 딱 막내요 막내답게 맞춰야 윗분들이 알아서 편안하게 아, 이 사람이 자기 위치를 알고 나를 이렇게 대해주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그게 서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네. 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저는 저는 형제가 없어요. 제 형제가 없어서 뭐 그런 불편한 건 없는데 저희 막내 외삼촌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나이 차이가 한 살 차이가 나요. 다행히 막내 외삼촌이 한 살이 많아요. 그리고 막내 외삼촌이 어디 무슨 갔다가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들어와서 외삼촌 오셨어요. 조카 며느리인데 벌떡 일어나세요. 아 예. 어느 집에든 나이가 많든 어떤 며느리가 그 집의 서열을 망가뜨리진 않아요. 그 보이는 자리에서. 근데 받아들이는 이쪽에 있는 분들은 그게 어려운 거죠.